마무리 정리는 잘 되고 있으시죠? 그래도 여기하고만큼 마음 편한 데가 제가 없는데요. 다른 데는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마음 편하고 있으면 편해하고 있음. 다들 시간만 지나면 붙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또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순 장군께서는 배 12척 가지고 아무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우리는 아직 시간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만 잘 정리하시면 공법 같은 경우는 한 5회독 이상은 다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간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사회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특별히 장기 발전 방향은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말을 보게 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공법상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인 정책 방향을 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집행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했는데 그러한 사안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신도시 가셔야 되죠. 어디가 한때 분양권 전매 가능한 때만 하더라도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500 못 벌면 바보야 소리 들었고 하남 유래지구 같은 경우는 3,500 정도 벌어야만 바보 소리 안 들었거든요. 하남 유래시구는 3,500 한 달에.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벌기 위해 초창기에 신도시 발표하고 개발 사업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초창기에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아직 할 일 많으신데 공부도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리계획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방향만,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계획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 함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집행에 관한 계획이다. 집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법의 개발계획은 집행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법상 정비기본방침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 반면 정비계획은 집행에 관한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그냥 일단 지나가십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소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됩니다. 여기 부문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 계획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제안한 경우 제안 추천했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제안하는 것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해관계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공법상 원칙적으로 임의 사항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입니다. 답은 쉽게 찾으셨죠? 나머지 4개도 왜 틀렸는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는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집행에 관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되신 거죠.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시장 분수는 10년마다 타 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한다. 타 당성 검토 이야기 나오면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함께 보십니다. 토지 적성 평가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토지 적성 평가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재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다른 법률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미 해당 법률에서 진행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는 따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 최근 5년 내 토재 실시했다고 하면 토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은 새로운 수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여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따로 승인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승인과 관련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는 국장 포함한다 빠진다. 국장 포함되는 것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분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특방은 따로 승인받는 절차 없다라는 것만 다시 기억해 놓습니다. 3번은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소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법 없죠.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인 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본계획에서만 생략 가능하다는 것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 계속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 고시된 때는 사물 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펴만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직접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고 직접 고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단서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지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에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단서와 관련된 사항 보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제한다 그런 표현 나오게 된다면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고 지지란 말 하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정비보조를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를 각각 구분해 주시는데 특별히 1번, 2번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변경입니다. 저 1번, 2번에는 용도지역 등과 관련된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대상이다 아니다. 행위제한은 법령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높이의 최고한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니지만 고도지구만큼은 예외적으로 높이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입니다. 다만 이 기반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행위 허가 받아 기반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질문인데 도시역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역이란 말과 구체적인 기반설의 종류를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특히 도시지역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뭘 만들더라도 장사 잘 되거든요. 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하며 도시군계획설 사업하는 곳을 도시군계획설 부지라 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개발구역은 개발계획으로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행정계획은 모두 집행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반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특별시, 광역시, 시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정비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세분되어 있는데 모두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별도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개발법과 정비법이죠. 개발법과 관련된 한 장짜리는 많이 봤다? 본 적 없다. 근데 개발법 한번 맘먹고 잡아놓으시게 되면 출제된 여섯 문제 중에 최소 네 문제 이상은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나는 네 개 안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정 없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얘는 둘의 성격 같습니다. 다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의 10배 정도 규모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총 6가지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는데 여기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개발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 기반설 설치 계획,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반 결정 행정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은 비행정청이 한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을 때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입안 기준과 관련되어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조속히 동시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란 말로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사항 중에 지도이사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었을 때 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최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도이사는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각각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할 사안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사항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과 관련되어 면적요건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3만 이상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고 특히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단위 면적은 30만 아파트 연립주택 외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으로서 초등학교 포함된 상태라고 하면 10만 이상일 때도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이야기 나왔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0만 이상이고 그냥은 30만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외 개발 사업을 예정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이다? 3만. 대신 주민 입안 제한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특이하게 만 이상? 3만 미만까지. 3만 이상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여기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라면 주거개발진흥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어디만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규모 크다고 하면 3만 미만이 아니라 규모 크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 입안 제한과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고시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주민 입안 제한을 허용한 것은 만 이상 3만 미만.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용도지구 지정 그런 부분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만약 3만 이상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주민이 입안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지산대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가능하다? 입안 제한 가능하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없는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그 용도지구 지정할 때 이것 빼고는 주민 입안 제한한 용도지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때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만약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만들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쪽으로 접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드렸나 봅니다. 예, 그 복잡한 거 접어놓고 다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제한 시에는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가능한 용도지역은 자계생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돼야 된다. 주종관계 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용도로 정해져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본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예정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아닌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어디로 취급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본다. 요약집 있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너무 바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 제한하고자 한다면 기의 경우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고공유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한 번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입안 결정,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정리하실 내용입니다. 입안 관련되어서는 기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무엇인지 네 가지라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은 국장이 지정한다.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안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보셨듯이 입안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 세 가지와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 두 가지 함께 보셨고 특별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경미한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대타 12 나도해란 말로 각각 정리하셨고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또는 주상공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서를 부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때에는 기초조사와 관련된 토지 적성평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지시 보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잘 안했는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길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곳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곳에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합니다. 그냥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 상태라고 하면 또 심의할 필요 있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있습니다. 즉시 지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며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나 주민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절차 거칠 필요 없다라는 것만 다시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효력 발생은 지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지정도 작성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파악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더라 그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매번 출제되는 두 문제가 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졸립다. 너무 잘 알아가지고. 4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보호지구는 문화재나 생태계 보호와 생태계 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설명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특히 우리는 역중생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호주구는 역중생으로 대분되도록 돼 있는데 걔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특정시설 입지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서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PC방 못만 다르시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지정되기 전에 제한 시설을 미리 만들게 되면 경쟁업소가 학교 주변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돈벌이에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으시죠. 5번과 관련되어 공유소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공유소 매립과 관련되어 이웃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 같다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광시군은 따로 고시해야 된다. 그 말만 기억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 고른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6번 단란주점은 바다 면적합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위락시설입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조례 배제하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란주점은 규모 크면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로서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150 미만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준주거지역에는 건축 가능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령상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숙박시설이란 말 보시게 되면 숙박시설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만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얼번과 미연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로도 건축할 수 없지만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상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용적률 범위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한선 틀리게 낸 사람이 역사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잡으실 수 있죠. 만약 올해 하한선을 틀리게 해서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천지개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과 관련되어 공업지역은 3, 4였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나 틀렸다? 설마. 알겠습니다. 하여튼 6번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7번입니다. 시가 초중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식생 양원 산지 개발 제한에 보게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반면 시가조정구역의 경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구역이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보안상 목적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도 개발 제한구역이고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시가화 방지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이죠.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놓습니다. 2번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별다른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시가 조정구역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함부로 못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국장은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 없다 인정한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거든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냥 한다? 제한받는다. 제한받는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조정구역에도 개발 행위를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꼭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친축은 할 수 없다. 그 개념 잡아주시는데 이 시가 조정구역에 주택이 존재한다고 하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주택의 연면적이 80제곱미터라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증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만 100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에는 신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가능한데 신축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대한민국만큼 종교 자유가 크게 보장되는 나라 없거든요. 교회 못 만드는 곳 없지만 교회 신축이 곤란한 곳은 어디? 시가 조정구역은 신축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런 행위 제한을 살펴보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보다 규제가 더 심한 게 시가 조정구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는 신축 가능하거든요. 시가 조정구역은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택과 종교시설 등에 대해 증축행위만 허용된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도 쉽지 않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대도시장 들어가 틀린 것이죠.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3번으로. 8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란 말 추정했습니다. 등록 말소나 자격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하게 되면 중요한 행정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문은 중요한 행정 처분 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취소, 말소 처분 시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청문과 관련된 대상을 딱 세 가지만 정해놓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집행과 관련되어 규모 큰 공익사업은 도시군계획설 사업이고 규모 작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방금 시행자 비행정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받아 사업할 수 있죠. 그걸 취소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행자 지정 취소 대상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에 대한 시행자 지정 취소 시에는 비행정청이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큰 기대한 이익이 있거든요. 그 기대 이익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 시행자는 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되는데 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얘는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는 같습니다. 이게 취소당했다고 하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이익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행정처분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저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허가 내줬다가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도 중요한 행정처분이거든요. 이러한 세 개 행정처분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몇 개이다? 세 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지정.
실시계인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 취소, 그 세 가지와 관련된 행정 처분 시에는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은 몇 개? 세 개입니다. 오늘 지나면 시험에 나오면 참 좋은데, 시험에 나올 거 생각하시면서 1번 한번 눈에 익혀 놓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3개월이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3번 인접한 건축물 일시 사용이라는 말 보실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 사용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는 경우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얘는 위반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공시 송달과 관련된 승인은 위반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위반권자의 관할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지형전형 작성. 그래서 공시 송달과 관련된 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한 적 없습니다. 공부 안 했으면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결정권자. 세 가지 빼고는 각종 인허가는 항상 결정권자 한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로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두 개 절차이죠. 그래서 8번은 답을 1번에 놓으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 후 10년 지나도록 사업 착수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두 번째 줄에 매수 청구란 말 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지목 대인 토지 때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다. 이 말 나오면 잘못된 것으로. 2번은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만 통지한다. 특광 시군에도 통지한다. 특광 시군에도 통지했습니다.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2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도시군 계획서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옳은 질문입니다. 3번이 옳습니다. 그리고 4번 매수 청구가 거절당하게 되면 3층 이하의 협의 단독 대권,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 직원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서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죠. 5년 이상 10년은 도시개발 채권, 시설 채권은 상환기간 10년입니다. 그래서 9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보시는 것으로 이 도시군 계획서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결정 고시된 땅을 도시군 계획서 부지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3단계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3단계이죠. 그래서 1단계에 도시군 계획서 부지가 결정 고시되고 2단계에 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을 때까지 수용 전입니다.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수용 전에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도시군 계획서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매수 청구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위반, 해제 결정,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고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3개월, 결정청하면 2개월. 위반 시에는 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3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3개월이고 결정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치기 때문에 2개월 내
결정, 해제 결정신청에 대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신청 시에는 처리기간 3개월, 결정신청 시에는 2개월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에 속해 있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게 되면 1년 내 결정권자는 해제 여부 결정해야 됩니다. 반면 저 도시군 계획설 지방의회가 시군,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속해 있다고 하면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요청받은 도지사는 얼마? 1년 내 해제 여부 결정해야 됩니다. 8년 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23회 때와 24회 때 딱 두 번 나오고 연락 두 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네 번째 보시는 게 바로 실시계획 실효입니다.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0년 지나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시를 했다고 하면 실시계획 고시 된 날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자인 경우에는 7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취득한 상태의 경우는 실시계획에 관한 실효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소유했는데 실시계획을 10년간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뭐 재결 신청 언제까지 못해서 실시계획 실효된다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5년이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7년, 전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실효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과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매수 청구, 토지 등의 소유자의 해제 위반 등의 신청,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그리고 실시계획 실효, 이 네 가지가 10년과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9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0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십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도시지역 외 지역, 외 지역 추천 오시면 이것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에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되지 높이 제한은 완화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공법의 달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할 수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몇 개? 다섯 개. 그 첫 번째가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배치 규모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포함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필수 사항으로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이것 필수 사항이거든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역으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아니다. 그렇게라도 구분해 놓으시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이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우리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조정구역,
공원이 해제되는 곳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고 하면 이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 얘는 시 공록 30만이 아닙니다.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 예.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시가 조정 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시 공록 아니죠.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라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 아니라 틀린 질문. 아, 예.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답 4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나시는데 걔는 개발사업 완료되고 10년 경과되면 지구 단위 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고 그냥 택지개발지구와 정비구역은 필수적 지정 대상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 정택 10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0년 그 말 안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정택 10년 시공 30만에 해당되는 때만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적 지정은 예외 상황이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부터 3년 내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지 취소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두 문제만 보고 두 문제만 더 보고 빨리 쉬어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은 허가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려면 도시개발사업부터 건축물 건축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이건 도시군계획사업이죠.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하게 되면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1번은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1월 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 설치 면적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이죠.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개발행 허가와 관련되어 특광시군은 주민 의견 정치 직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 얘는 조건부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 의견 청취해야 된다. 그리고 5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이죠.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3번 신청한 자의 의견 들을 것. 그리고 5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의견 들을 것.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1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쓰신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특광시군은 기반설 측에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설 측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죠. 설마 제가 3번 틀린 질문이니까 통밥 찍으신 거 아니시죠?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 수지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주민이 돈 내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따로 중복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해당 지역에 중복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만약 증축 대신 개축, 재축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행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잠깐 보십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다.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죠.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 부용 내 기반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인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면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200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만 해놓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2번은 20%란 말 눈에 보이시죠? 인구 증가율과 개발의 허가 건수 또는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게 되면 기반설 부담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특이하게 행정계획을 1년 만에 수립하는 것이 기반설 설치 계획의 특징입니다. 용지도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되시죠? 용지 비용도 반입된다. 그래서 12번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문제 중에 나는 8개 이상 맞았다? 9개 맞았다.